부르셨다. 왜? 아 진짜로? 아, 왜? 숟가락 부르셨다. 진짜? 수술하는 거. 어. 어, 많이 입니다. 어, 입어! 안녕? 아! 개 싫어. 야, 야 바디거스치가 없거든? 아! 아, 존나 극혐짤이야, 방금. 야, 우리 정들겠다. 글쎄. 어, 야, 정들면 어떡하지? 어? 여행을 떠나요. 이동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. 도대체 나 없어서 이거 혼자 할 수 있었겠니? 못하지. 못하지. 우리 무슨 관계야? 애인. 동료? 응. 친구? 응. 내 의사결정 네가 해야 돼. 내 목숨 너한테 달렸어. 알았어. 이거 만약에 뭐 내가 심정지가 갑자기 왔대. 어. 그럼 너 어떻게 하지? 나 고통 없이 보내줘야지. 평소 우울 없어요? 울 수 있어 나. 없어. 너 행복해. 알레르기? 없어. 아토피? 없어. 과거 질병? 없어. 과거 수술? 공연 수술도 안 해봤어. 과거 수술 없다? 없어. 비뇨기과 관련 없어. 비뇨기과 없어. 없다고. 그래? 아기가 자주 됩니다 이렇게 써. 아 씨. 떨려. 떨려? 너 떨려? 아니 흥미로워 그냥 이 상황이. 밥 뭐 줄지 떨려 나. 아 과거 수술 선생님들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? 존나 놀아야 되겠다 과거 수술 선생님들. 과거 선생님들이랑 나 눈 맞으면 너 바로 그냥 가? 가 집에. 아 씨발 나 한 번 뚫어쳐야 버릴까 되네. 밥이 지금 신청은 안 돼 있는 거예요. 점심이야? 네 보통 이번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저녁은요? 저녁은 신청해드릴게요. 저녁 보호자분도 신청하시겠어요? 저는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그럼 환자분 식사만 신청해드릴게요. 언제요? 지금? 지금 뭐? 아, 저녁에 나오는 거. 아, 저녁에. 야 좋다 생각보다. 어? 좋아. 저분 이제 알아보신 것 같아. 야 근데 너는 플러팅 너무 심하다 저한테. 왜 내가 뭐하는데? 어, 눈빛은 잘생긴 척 너무 심한데?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어, 너무 심해. 대짱 되거든? 너무 피스. 아 이거 플러그 있어. 다 강수 선생님인데 친하게 있어야지. 야 이거 저거 한번 까보자. 지금 뭐가 좋아? 일단 보자. 진짜 많이 안 입고 왔는데 잠옷 잠옷 안 입고 지나가면서. 야 잠옷을 누가 입어? 보호자. 아니 그 보호자 사람인데. 아 이게 내가 말한 거지. 내 얇은 시켰다. 재승이 갑자기 너무 생각하고 재승이 좀 이상해. 그리고 설민석이 조선한 주시로 매가 좋아요. 광기준님. 네. 네. 엑스레이 가실게요. 네. 보호자 따라가도 돼요? 네네. 골반뼈를 찍었다고? 그건 안 찍고 골반뼈를 찍었어. 아 챙겨놓은. 네 팔꿈치에서 안 뽑고 골반에서 뽑나 보네. 왜? 몰라. 인사해 미리. 진짜 사라지니까. 제가 조심이가 너한테 들어왔다. 우리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. 아, 좋네. 누워봐, 너도. 오, 카메라. 좀 자자. 뭔가 좀 잘 심을 건데? 아 여기다 여기가 음식점 거리야. 야 우리 한 번은 이쪽에서 밥 하나 먹을까? 맛있을 것 같아. 어 진짜 여기 한 박스 다 넣고 싶다. 한 끼씩 다 먹어보고 싶다. 왜 그래? 이거 봐 입에 붙들어. 아 여기 음식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 이씨. 뭐해 뭐해 꿈 뭐해 뭐해 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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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기분 좋아?
뭐해 뭐해 꿈 어, 봐봤다. 봐봤다. 배가 터져 뒤질 것 같은데? 생애 처음 먹어보는 병원밥 가보겠습니다. 일단 밥은 흰쌀밥으로 나오고요. 국물. 이야. 네. 네. 혹시 안녕하세요. 선생님 보셨나? 김당 선생님? 아,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. 아, 지금 못 봤어요. 네. 아까 방금 올라왔는데 그대로 아,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. 아, 선생님이요? 네. 아, 금방 오실 거예요. 네. 어차피 수술 설명서도 받고 해야 아, 돼가지고. 네네네. 저희는 수술할 때 그 피가 뭐 많이 나진 않는데 피가 많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혈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. 네네네. 뭐 피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? 없어요. 없으시죠? 그 뭐야 수혈하다가 간혹가다 열 나거나 두드러기 나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어요. 네. 여기 이름 한 번만 적어주세요. 아 그리고 MRI 검사 할 건데 네. 조영재 써본 MRI 검사 해보신 적 있어요? 없어요. 어 근데 조영재 쓰시면 우리 금식하셔야 될 텐데. 저 한번 알아볼게요. 할 필요는 없어. 뭐 어디 찍는 거예요 MRI? 팔. 아파요? 좀 긴 CT라 생각하면 돼요. CT 시끄럽다? 한 30분? 네? 그게 갇혀있는 거 그거? 네 맞아요. 그래서 뭐 폐쇄 공포감이 가끔 뭐 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 공포감 드는데 그거? 너무 무서운 버튼 누르면 돼요. 그러면 잠깐 멈출 거예요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아, 무서운데 MRI?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 감사합니다. 아니, 일단 밥 리뷰해볼게요. 아 밥맛이 안 나는데 지금 큰일 났다. 좀 심해. 공기준님 네. 네. 일단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아, 내일 교수님이랑 수술 같이 들어갈 의사고요.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번째 쪽으로서 굉장히 뼈가 얇아져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일단 안에 있는 대퇴형을 긁어서 제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거 제거한다고 해서 걔가 다시 두꺼워지진 않아요. 그럼 걔를 뭔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수술은 그래도 전신마취 할 거고 네. 전신마취 뭐 아주 심하게 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.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?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알아서 이렇게. 아, 네. 근데 한 점심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두통을 못 느끼죠? 아, 전혀 모르죠. 나오면 좀 아프겠죠. 그러면 내일 이거 하고 일어나면 이제 이게 바뀌어 있겠네요, 딴 걸로. 어, 근데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, 내일. 최대한 할 때 이렇게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전에 이렇게 다 했는데 진짜 정형외과 끝나 정신과로 가야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가지고. 알겠습니다. 최대한 그것만 잡아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요만큼 빼주셔야 돼요, 최대한. 네네.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긁을 수 있게. 네네. 내일 잘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대학생 쌤이 그 동의서 펌션 받으면서 네. 받으셨나요? 네. 받았다고요? 네. 아까 오셨나요? 아, 좀 안정을 취해야 돼서 지금 나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해. 아. 아, 그 안 해. 나 안 해. 그거 안 할 건데. 와, 왜 괴롭히지? 나 지금 심리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니까. 수술 후 식사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식사 가능하면 혹시 한 살 못 드려? 이건 아니지. 나 배고프겠다. 네. 와 죽었다. 그럼 이제 주사를 맞을 시간이세요. 주사요? 무슨 네. 주사요? 아 저희 내일 수술하시고 내가 좀 큰 반을 꽂으셔야 되거든요. 안 됐으면 더 어렵고요. 어, 갑자기 몸이 저리는 것 같아. 이거 아프죠, 아, 이거? 보면은 겁나실 거예요. 엄청나게 길고 두꺼워서. 어떡해요. 저 수염만 차고 하면 안 되죠, 이거? 네? 수염만 차고 하면 안 되죠? 이거요? 네. 가볍게 넘기세요. 벌써 아프고 있어요. 아니, 착 빠르시네. 손에 땀이 벌써 나는데? 그게 중요한 거랑.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손등하고 여기랑 그냥 뭐가 더 나으실 거예요? 응? 오히려 더 안 아파요. 근데 팔 접히는데 하면 더 좀 안 불편하지 않을까? 손등도 손등이 조금 나으실 것 같은데 여기 밖에 다 하죠 이거? 애기들도 하고 다 하는 거죠? 네네네네 금방 끝나죠? 네, 금방 끝나요. 야야 하지마. 그렇게 하지마 표정. 무서워, 아니 나. 왜? 나도 무서워. 아니 그렇게 표정 하지 말라고. 아, 제발. 야 하지마. 왜 그래. 어우 야 아프구나.
아파요? 네. 바늘이 두꺼웠어. 아, 긴는 것 같아서 바늘 뺄게요. 그러면 손등에 다시 해야 돼요? 네.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너가 너무 힘줘서 그런 거 아니야? 하나도 안 했어. 아, 너무 떨어졌어. 제가 다 떨렸어. 끝난 거예요? 다 했다, 다 했다.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제가 호들갑 떨어서 그래요. 사실 무섭진 않은데 카메라 찍는다고 컨셉상 무서운 척을 해야 돼가지고. 이거 막 붓거나 아프거나 그러신 말씀 해주세요. 그러면 다시 찍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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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쓰지 마세요. 야 이거 야,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? 지금? 응. 현서야 나 이제 마스크 되는 거니? 어, 나 이제 마스크 좀 쓴다. 아 하지마 창업지 말고 나 진짜 지금 대기실에 계시면 끝나고 나서 방송으로 보자고 성명해 주세요. 아 대기실에서요? 어디? 네. 와, 괜찮아? 아, 씨. 아. 아!